생각이 없어서. 아, 나 지금 생각 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진짜? 생각하자, 생각하자. 아, 됐다. 남성입니까? 잠깐 생각해 볼게. 오케이. 어려운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입니까? 예. 연예인입니까? 아닐 겁니다. 30살 이상입니까? 30살이든가 그 사람이? 당군이 맞췄네요.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너무 쉬웠네. 아,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네, 당군님이 어떻게 알았어? 바로 맞추네. 사이트보다 더 신통하시네. 선 시청자분들이. 안 되겠다. 시작으로 가겠다. 30살 이상에서 바로 걸리네. 완전 연예인으로 갈게요. 연예인. 연예인으로 갈게요. 모르겠습니다. 30살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으로 갈게. 실존 인물입니까? 예. 여자입니까? 아니요. 연예인입니까? 아, 연예인이라고. 똑같은 거 물어봐.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합니까? 음악? 아닐 겁니다. 배우입니까? 아닙니다. 가수입니까? 아니요. 뚱뚱합니까? 아니요. 악령 썼습니까? 아니요. 개그 콘서트로 유명해졌습니까? 아쉬워. 개코야. 본명을 사용합니까? 네. 한국인입니까? 네. 당신의 캐릭터는 히어로 시작합니까? 아니요. 무한도전에 출연한 적이 있나요, 근데? 야, 뭐야!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맞아. 싸이 뮤직비디오 출연한 적 있나요? 오씨, 뭐야. 어떻게 알지? 맞아, 노홍철인데. 이거 무슨, 어떻게 아는 거야? 너무 쉽게 나온다. 이 정도 질문으로 내가 생각한 거 맞출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응? 어떻게 맞추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그걸로 합시다. 그 좀 못 맞출 것 같은 사람. 약간 이름도 있는데 못 맞출 것 같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얘가 맞추나 못 맞추나. 누구? 김영태? 풍월량으로 해보자고? 풍월량 있지. 풍월량 나오지. 풍월량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 풍월량으로 하자. 풍월량으로.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자. 30세 이상입니까? 예. 몇 번 만에 나오나 한번 보죠. 당신의 캐릭터는 한국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캐릭터라뇨. 예. 50대 이상입니까? 아니요. 연예인입니까? 아니요. 스포츠 관련입니까? 아니요. 연예인 스포츠 다 배제되고. 당신 캐릭터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만약 시청자라고 하면 아닐 겁니다로. 선생님입니까? 아니요. 실존 인물입니까? 예.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40세 이상입니까? 아니요. 지금 화났어, 지금. 안 나오니까.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서 종사합니까? 아니요.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게임 방송이니까 관련 있지? 야, 뭐야! 야, 이상해! BJ라는지 왜 갑자기 물어봐?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좁혀가면서 바로 지금 13번 정도에 뜬다니까? 이상하게? 전혀 간격도 없잖아, 풍월량이라. 와우 또는 LOL과 관련 있습니까? 이거 봐, 이상해. 와우랑 LOL 관련 다 있었잖아. 방풀 아니야? 네이버 폰으로 전성기를 이끈 적이 있습니까? 아니, 네이버 폰? 당신의 캐릭터는 김씨입니까? 김씨라고 해야 되나? 풍월량인데? 그러니까 김씨라고 하자. 맞출 수 있나 보자. 어? 뭐야? 나왔는데 렉이야.
아, 나왔다. 김영태 풍월량. 한 13번에서 4번 정도 되면 바로 맞추네. 어떻게 맞추는 거야? 신기하다. 그쵸? 누구로 가자고? 피들스틱 한번 해보자고. 야, 피들스틱 한번 해보자. 피들스틱. 피들스틱 근데 남자인가요? 여잔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들스틱 한번 해보자. 맞추나? 피들스틱 캐릭터, 롤 캐릭터 맞추나 안 맞추나? 무조건 나온다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입니까? 아니요. 정글러입니까? 그러겠어 설마?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두 다리로 걷습니까? 예. 당신 캐릭터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피들스틱. 예, 네 글자. 나쁜 캐릭터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쁜 캐릭터인데. LOL 챔피언. 와, 봐봐. 바로 7번째 바로 나왔어. 어떻게 아는 거지? 그냥 유명한 거 다 넣어놓은 건가, 그냥? 여기서 얘하면 그냥 바로 낫을 휘두릅니까? 바로 나오잖아, 피드스틱. 당신의 캐릭터 등치가 큽니까? 10번 만에 나왔네, 이번에. 피드스틱. 사진은 없네요. 이야, 다 나오네. 팀장님? 당구님? 당구님은 네이버에 사진도 뜨는데 유명하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약간 내가 좀 내 인터넷에 이름이 좀 있다, 어? 뭐 좀 만들어서 약간, 어?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유명원은 무슨 유명원이야. 제가 그렸던 만화 캐릭터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금이은이님? 아 그래요? 금이은이님 캐릭터 이름이 뭔데요? 저 전국 올림피아드 동상이에요. 그런데 닉이에요? 아 금이은이야? 암호캣이 뭐야? 그래, 클램 한번 가보자. 그래, 워킹데드 여자 주인공인데 클램 한번 가보자. 클램, 이거 외국 게임인데 될라나? 아니요. 두 글자입니까? 예. 여자입니까? 예. 근접 공격을 하나인데 클램 근접 공격도 하지? 아, 클레미, 클레멘타인이구나. 칼로 싸웁니까? 그럴 겁니다. 총을 사용합니까? 예. 아, 미안합니다. 다시 물어보면 하면 되지.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외계인을 만나져 있습니까? 아니요. 목소리가 없나요? 있어. 엘리가 나온다고? 좀비와 관련 있습니까? 아, 여기서 딱 몰고 가네. 여기서 많이 좁혔으니까 바로 좀비로 가네. 좀비 고르면 이제 엘리랑 클레멘타인 남는데. 4인 그룹 멤버인가? 갑자기 왜 핑클이 나와? 4인 그룹? 그룹이 4인 그룹이었던 때가 있나? 리랑 해가지고? 없고. 어린이입니까? 크, 여기서 어린이 또 가네. 11번. 형 또는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캐릭터는 신입니까? 아니요. 독일을 할 줄 아닙니까? 아니요. 클레멘타인으로 바꿀게요. 당신 캐릭터는 커피를 잘 만듭니까? 아니요. 입양되었습니까? 아니요. 아, 못 맞춘다. 멍청한 녀석. 유명한 형 동생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에 빠진 적 있습니까? 아니요. 어? 바로 나오는데? 못 맞출 텐데? 엘리가 나왔어! 두 글자 때문에! 야, 거의 근접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처음에 잘못돼서. 두 글자 때문에 엘리가 나오네. 야, 그래도 거의 맞추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검색되는 대로 하는 건가 봐. 낮은 거나 마찬가지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잘못 말함. 미안요. 크크크크. 헷갈려. 데이터베이스를 망쳐놓겠다. 데이터베이스를 망쳐놓겠다. 캐릭터가 다음 목록에 있다면 이름을 클릭해주세요. 나의 캐릭터는 매트에 나타납니다. 내 캐릭터가 목록에 없습니다. 아, 이런 것도 다 수집하거나 혹시나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런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저런 정보들 다 모아가지고 그 뭐지 와치독스 그 게임에서도 그렇고 와치독스에서도 프로필 바로 다 쫙 나오잖아. 저 영화 중에 저런 신상 개인정보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뒷조사를 안해도 막 바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호크아인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조심해요. 막 사적인 정보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걸릴까봐.